그때는 그 축구 시작해야 되는데 버스가 막히잖아요. 사람들이 문으로 안 내려, 다 창문으로 내렸어. 창문을 열고 맞아요, 맞아요. 다 뛰어내려. 어쩔 수 없어. 기사님도 그래요. 다 용서가 됐었어 그때는 다 진짜. 누가 차를 운전하는데 옆에서 뭐 살짝 스쳐도 뭐 했네 이럴 건데 내 차 위에 뛰어가지고 점프를 해도 아유 잘 뛰네요.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성당에서 봤거든요. 그 동네 성당. 그때 생맥주 기계 같은 것도 막 갖다 놓고 막 마시면서 제가 그 생맥주 기계를 딱 봤을 때 진짜 중학생 친구들을 이렇게 따르고 있었어. 이렇게 따르고 있었어. 진짜.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너도 나도 그냥. 근데 그거를 아니 진짜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분위기였어. 그걸 터치 안 했지. 아니,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분위기야. 맞아. 절대. 아마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뉴스에서 계속 연결하잖아요. 예. 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독도 연결하고 뭐 맞아요. 제주도 다 괜찮아요. 다 뭐 군부대 연결하고 교도소까지도 전 이해했어요. 와 사실 장례식 연결한 거는 나 깜짝 놀랐어. 이런 얘기하면 에이 진짜 그때 그래서 상주분인 것 같은데. 유족과 조문객들이 TV 앞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. 장소가 장소인지라 상대방의 골문을 위협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간헐적인 박수 소리만 흘러나올 뿐입니다. 볼레트가 출렁이는 순간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환상이 울려 퍼집니다. 저거 봐 저거 봐 장례식장. 지금 슬프긴 하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막 이러잖아요. 그거 이건 이거는 저때 막 고기 다 서비스로 주고 난리도 나. 막 공짜로 돈 안 받고 난리 났었어. 막 그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 끼얹고 막 하나 되고. 첫 골이 터지는 순간 교회가 떠나갈 듯 신도들의 함성이 터집니다. 스님들도 잠시 창문을 접고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. 아, 스님. 아, 스님들도. 기분 너무너무 좋습니다. 아, 대한민국이 이제 우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땐 축제였어요, 진짜. 맞아요. 축구가 무슨 스포츠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할까? 6살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 그쵸, 되게 놀라운 거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죠. 너무 궁금했어요.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왜 그런 감정을 갖냐면 실제로 사회, 어떤 특정한 사회를 단일 이슈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폭발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래요. 그게 월드컵이래요. 겪어봤죠. 다른 거는 이슈가 생기면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폭발시킬 수 있지만 정말 하나가 딱 돼서 동일한 방향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한번 생각해보세요. 현대사를 통틀어서 2002년 월드컵이 유일합니다. 맞습니다. 그때는 너와 내가 없어요. 차도와 길거리가 없어요. 그럼요. 그냥 우리예요.